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, 마지막인데 올림픽 기간도 너무 고생 많았고 그래도 큰 부상 없이 다 같이 잘 돌아와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준비 잘 해가지고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, 다들. 네. 나머지 올해 가이처럼 고생해서 잘 쉬고 오자. 조심히 들어가자. 조심히 가자, 조심히. 아, 이겨서 너무 기뻤는데 나머지 경기에서 잘해주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이기지 못해서 네,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할 일만 남았으니까 다시 시작이라 생각하고 네,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올림픽 기간 중에도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힘이 났고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팬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하나 되어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.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저희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어린 선수들이 지금의 경험이 정말 큰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,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.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더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 응원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엄청 긴장되고 떨렸는데 그래도 첫 스윙을 기분 좋게 이뤄내가지고 좋았어요. 처음 실감은 안 나다가 이제 경기장에 딱 가고 나서부터는 엄청 긴장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시간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처음 핸드볼을 접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응원 연락도 엄청 많이 받고 그래서 더 힘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직관 오시면 더 멋진 핸드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H리그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안녕. 좋은 경험이었고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뛸 수 있게 된 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또 한 번 세계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어쨌든 보여준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늦은 시간에 경기를 할 때도 있고 저녁 시간대에 경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